아로즈 거실에서 신차 이모장모 볼 수 있어 람보르기니 회장 수억만 명 집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 고성능 스포츠카 메이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7일 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후륜 구동 컨버터블 스포츠카 우라칸 에보 RWD 스파이더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 이번 신차 출시 행사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증강현실 AR을 사용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차량 이곳저곳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람보르기니 웹사이트에 접속해 알아보기를 누르면 신형 우라칸 에보 모델을 집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다. 차량을 회전해가면서 차량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차량 크기로 사이즈를 확대하면 차량 센터 콘솔, 운전대 등의 디테일까지 살펴볼 수 있다. 람보르기니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회장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덕분에 전 세계 수억만 명이 언제든 집 안에서 람보르기니를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기능은 추후 모든 람보르기니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형 우라칸 에보 RWD 스파이더 모델은 최대 610마력을 발휘하는 B1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됐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24km이다.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의 재료를 활용, 차 무게를 1509kg으로 낮췄으며 다양한 운전 모드를 적용, 운전 재미를 극대화했다는 것이 람보르기니 측 설명이다.